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말 많은 배우들이 출연한 미드가 있습니다. 바로 센스8입니다. 이 드라마는 위쇼스키 자매가 제작한 드라마로 넷플릭스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며 런칭되었으나 투입된 제작비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시즌2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센스8의 이야기에서 유명한 한국 배우들이 정말 많이 출연한 박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볼 기회가 없었던 이들의 영어 연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박선은 세계 5위로 평가받는 거대 기업의 회장 박대강의 딸입니다. 박대강에게는 선 이외에 또 한 명의 준기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선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좋아하는 태권도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아버지와 준기를 도와 회사 일을 도울 때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거래처에도 여자라고 무시당하는 선. Look, I'm here to close. Women don't close things. They open them. 그리고 선에게 알 수 없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선은 무슨 걱정이 있는지 고뇌에 빠진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시티뱅크에서 선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지만 선은 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고민을 계속하다가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지만 아버지는 선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Yes, I know, Miss Bob. I have left messages for him. He has not returned. 자신을 여성이 아닌 한 명의 가족으로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와 동생 중기는 그녀를 가족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차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선은 이 분노를 분출하기 위해 격투기 시합장을 찾아갑니다. 선은 이곳에서 이미 유명한 격투가였고 그녀는 실력 있는 남성도 손쉽게 이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날 시합으로 상처가 생겨 거울을 보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연락이 옵니다. 선은 동생 중기가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조작했고 이 정황을 다른 은행에서 알게 되어 이미 금융감독원에게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You're too late. The auditors already know. 선은 중기가 자주 가는 술집에 찾아갑니다. 여기서 마동석 씨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는 이렇게 유명한 배우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며 영어로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단역이라도 유심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정말 유명한 배우들도 찾을 수 있으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들어간 선은 중기를 머리채 잡아와 아버지 앞으로 끌고 오게 되고 여기서 선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사를 이어가기 위해 선에게 중기 대신 감방에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선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중기를 잘 돌봐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갑자기 누나 대접을 해주는 중기. 이기찬 씨의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중기라는 인물에게 역겨움이 느껴지는 건 앞으로도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직 드라마를 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이 드라마의 설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센스8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8명의 아이들이 서로 텔레파시아와 같은 정신적 교감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게 되고 이들을 센스8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인류에 위협이 된다며 센스8를 찾아다니며 없애버리려는 위스퍼라는 비밀 조직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유명한 영화배우 리토는 자신과 정신이 연결된 선에게 영향을 받아 아침부터 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있는 선이 그날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센스8들은 사소한 감정까지 다른 7명에게 영향도 주고 비행기로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교감만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어디예요? 나로비.
to Guapi. So? Whatever it is, you must decide what to. Decide it and do it. And then come back to me. 결국 자신이 희생해서 아버지의 회사와 중기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For my actions taken to embezzle funds from this firm, I have offered to surrender to police pending trial.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이 흘러가지 않게 되고 선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죠. My client has a clean record and has willingly cooperated. Only after the investigation began, Your Honor, when exposure became inevitable. 세계 5위의 대기업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방을 배정받는 선에게 감방 동기들이 텃세를 부릴 것 같았지만 선은 생각도 못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Shame the father and brother and almost destroyed their company. Well done. I could guess how bad the beating would be by the hands of the clock. Because I put rat poison in his bibimbap and killed the motherfucker. She did her husband too. 작업 훈련을 하는 중에 같은 방 동기가 괴롭힘 당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See you outside, bitch. 다음 날에도 동기에게 괴롭힘이 이어지자 선이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What are you doing? Festival. We had ice cream. 이것으로 인해 선은 이들에게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의 싸움 실력은 이 드라마에서 최강입니다. 이 싸움으로 선은 독방에 갇히게 되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신을 잡아준 건 가족이 아닌 같은 방을 쓰던 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선의 면회를 오게 됩니다. 그동안 대화가 단절되었던 두 사람이지만 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게 되자 아버지는 이제야 딸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실을 알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선의 변호사가 찾아와서 아버지가 선의 결백을 증언할 거고 무죄가 입증되면 준기가 잡혀갈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선은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후 준기가 면회를 오는데 준기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던 아버지가 유서 한 장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You murdered our father. I was nowhere near you. 선은 화를 참지 못하고 준기를 무참히 공격하게 됩니다. 또다시 독방에 갇히게 된 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빨을 깨물고 복수를 위해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는 선. 그런데 자신의 담당 변호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는 알 수 없는 압력에 의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 뒤 또다시 변호사가 바뀌게 되고 자신을 제대로 변호할 변호사 한 명 선이 맞이 못하게 됩니다. 깜빵에서는 TV를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과 교감을 통해 TV를 볼 수 있습니다. 노마는 선과 교감을 하는 센세이터 중 한 명입니다. 엄청난 해킹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해커이고 레즈비언이자 트랜스젠더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과 각본을 모두 위쇼스키 자매가 썼다는 걸 알면 이해가 가는 설정이죠. 참고로 노마를 연기한 제이미 클레이터는 실제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때 선은 준기가 뉴스에 출연해서 자신의 가족과 아버지 그리고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며칠 후 선은 독방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날은 때마침 선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선과 연결된 다른 7명의 센세이트들도 모두 똑같이 생일이죠. 각자가 피부색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모두 자신의 생일에는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8명 모두 세상에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세계 어딘가에는 자신을 축하해줄 사람도 있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은 절대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늦은 밤
교도관들이 선을 깨우고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급하게 노미에게 도움을 청하는 선. 노미. What? It's Sun. Help me. 단순한 이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선을 불러냈다고 하기에는 수상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방으로 선을 데리고 가는데 양팔이 묶인 선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선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빈정입니다. 선은 빈정과 함께 이곳을 탈출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망을 보던 교도관이 정두홍 씨라 엄청난 액션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방에 정리가 돼버립니다. 버스 운전을 못하는 선이 반단과 교감을 통해 운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센세이트들은 자신이 위기에 닥쳤을 때 다른 사람과 교감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8명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쾌감이 이 드라마의 킬링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2명 있는데요. 리토와 볼프강입니다. 리토는 멕시코의 유명한 영화 배우이고 겁이 많고 순수하지만 배우라는 직업에 맞게 돌발 상황에서 능숙한 연기와 거짓말로 위기를 빠져나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볼프강은 썬과 더불어 이 드라마의 최고의 주먹 중 하나이고 윌과 더불어 이 드라마 최고의 사격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단처럼 뛰어난 운전 실력도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드라마 최고의 캐릭터입니다. 드라마가 8명의 캐릭터 중 한 명에게라도 정을 붙이고 보게 되면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 볼프강에게 정을 붙이고 마지막 화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버스를 타고 나올 때 리토 덕분에 능숙하게 둘러대고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선이 죄수복을 입고도 무사히 빠져나온 것, 그리고 검문소에서 목소리만으로 검문을 하던 것, 이런 사소하지만 개연성이 부족해 보이는 설정이 이 드라마에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드라마에 흥미를 잃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센스의 자체가 결국은 모두가 나타나서 짠 하고 웃으며 해결하는 싱거운 플롯이 대부분이고 드라마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역시 너무 진부하고 건조한 의미만 전달하기에 쉽게 공감이 가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드라마에서 자신이 매력을 느끼는 캐릭터를 찾게 되고 이런 사소한 개연성들에 눈을 감아줄 수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선은 탈옥을 한 뒤 자신의 스승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문건호 형사가 찾아옵니다. 선을 잡으려는 게 아닌 그녀를 도와주려 한다고 말하는 문 형사. 그리고 며칠 뒤 선이 부모님의 납골당에 찾아갔을 때 잠복을 하고 있던 문 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과거의 태권도 시합에서 만났던 사이이고 그 당시 기고만장하고 버릇이 없던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해준 것이 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오랜만에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당연히 선이 승리하게 되고 선은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노마에게 한 가지 정보가 들어옵니다. 준기가 아버지의 회사를 먹게 되고 성대한 파티를 열게 되는데 그곳에 보안이 취약한 곳을 찾게 되었고 선이 직원으로 위장하여 파티에 잠입하기로 합니다. 파티 당일 삼엄한 경기 때문에 이들은 고민을 합니다. 준기를 처리해 버릴지 아니면 자백을 받아내고 법의 심판에 맡길지. 이때 준기가 마이크를 잡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야기하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시체 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선. 그리고 볼프강 역시 선에게 참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이성적인 나머지 사람들이 선을 만류하고 잠시 놓았던 이성의 끈을 잡게 됩니다. 이때 문 형사가 이곳에 찾아오고 중기의 비자금을 명목으로 그를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기는 또다시 더러운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탈출하게 되고 선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기를 직접 잡으러 쫓아갑니다. 미친 듯이 폭주하는 중기. 모두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볼프강이 나타나 한 번에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는 볼프강. 그리고 선은 준기를 처리하려는 순간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 한참을 생각하는 선. 결국 준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선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자신은 경찰에 잡히게 되지만 준기는
정치인 백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도마는 신호등을 해킹해서 호송차에게 사고를 일으키고 선은 영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뉴스를 통해 중기와 중기를 도와줬던 정치인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속한 것은 문형사였죠. 선과 눈, 이 둘은 해와 달처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되는 걸까요? 실례합니다. 여자분 영장은 나한테 있는데. 위스퍼로부터 도망치는 센세이트의 이야기. 이들의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센스8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